스포츠 뉴스입니다. 우리 축구의 희망 김지수 선수가 최연소 타이틀을 하나 더 갖게 됐습니다. 18 가장 어린 나이에 한국인 프리미어 리거가 됐습니다. 홍지용 기자입니다. 고등학교 3학년 때 K리그에 최연소로 데뷔하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회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김지수. 1년간 맹활약하며 유럽 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온 성남FC의 김지수가 만 18살 한국인 최연소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습니다. 지난 시즌 리그 9위였던 브렌트포드는 계약기간 4년, 옵션 1년을 포함해 김지수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렇게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이제 실감이 나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의 제 모습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김지수의 강점은 키 192cm의 탄탄한 피지컬과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지능적인 수비력입니다.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빌드업 능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그런 김지수를 브렌트포드는 탁월한 유망주라고 점찍었습니다. 너무나 공격적이고 재밌는 축구를 해서 제일 끌렸던 것 같고 그리고 구단에서 이제 정말 저에 대한 진심이 보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고 잉글랜드 구단들은 유소년 팀 출신인 홈그로운 선수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아직 10대인 김지수는 앞으로 3년간 뛰면 이 자격을 얻습니다. 유럽 무대에서 김민재에 이은 차세대 중앙 수비수로 김지수가 성장해 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JTBC 홍지호입니다.